잘 쉬고 잘 노는 것이 경쟁력이다 라는 뜻에서 휴테크라는 말까지 등장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도 소득보다는 여가를 중시하는 분위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여가 시간은 크게 늘었지만 경제 사정 등으로 가족 단위의 여가 활동은 여전히 단조롭고 빈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즐기면서 보다 교육적인 체험 활동은 없을까? 휴일이면 어김없이 하게 되는 고민일 텐데요. 보고, 듣고, 느끼면서 오감이 만족하는 알찬 프로그램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06년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을 실시한 국민여가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으로 TV 시청과 라디오 청취가 68.3%로 단연 1위로 조사되었습니다. 각자 자기의 그 여가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공간의 어떤 그 결합이라든가 또 모여서 함께 하는 거라든가 그래서 가정생활을 윤택하게 하는데 여가가 그 기여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각자 따로 하는 여가 활동들이 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가 활동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싶으면 그 여가 활동에 몰입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몰입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소극적이고 정적인 여가 활동보다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빨리 몰입에 빠져듭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에서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궁궐인 경복궁 안에 위치한 국립민속박물관은 우리의 전통을 느끼고 체험해볼 수 있는 문화교육의 터전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입고 마시고 또 어떠한 공간에서 생활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기 때문에 전시실이나 또는 우리 공연 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살아있는 문화를 좀 더 가까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한민족의 생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각 시대의 생활 모습과 문화유산을 표현한 다양한 미니어처와 전시품들을 갖춰 우리 조상들의 발자취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상들이 쓰던 물건을 직접 만져보며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경험은 우리의 역사 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더할 나위 없는 교육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엄청 재밌어요. 천지 수명이죠. 1년 생명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져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설 무대인 우리민속 한마당은 가족 단위의 체험 프로그램으로서 외국 관광객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민속 공연들을 제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로가 우리 지금 개인주의로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 놀이를 함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같이 놀아주고 공동체적인 어떤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놀이로 상당히 교육적으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통 문화의 배움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배우면서 즐길 수 있는 전통 문화, 춤, 무예, 풍물 등 주제별로 구성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오는데요. 가족의 화합과 자녀의 교육까지 도심에서 식사를 경험해 볼 수 없는 소중한 추억거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очень понравилась корейская культура, танец. Видно даже, что простые люди, горожане, которые отдыхают, тоже умеют и танцевать, и отдыхать, потому что это... Oh, I love the performance. It's great to be outside and to see beautiful dancing like this. 좀 뭐 엄마 아빠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 추억 같은 거를 좀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컴퓨터와 게임에 몰두하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과 교육적인 메시지까지 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이 10월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족과 함께하는 도심 속 박물관 나들이는 옛것의 아름다움을 되새기게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